네, 장폴. 가족분들 찾으신 거 정말로 축하드려요. 아, 근데 아직 밖이신가 봐요? 네? 고 대표님 집에서 가족분들이 오늘 밤다 같이 자기로 했다고요?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공자,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차 한잔하세요. 다음 주에 어머니가 또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네요. 그래요? 고마워요. 흥자 씨가 배려해 준 덕분에 어제 어머니랑 같이 자면서 가족의 따뜻한 정이 뭔지 다시 느끼게 됐어요. 아우, 안부 전화 자주 자주 드리세요. 다른 것보다도 그게 진짜 효도예요. 그래야죠. 흥자 씨 말이 다 맞아요. 그나저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? 평생 흥자 씨한테 고마워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. 아니, 은혜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. 흥자 씨, 요즘 힘들잖아요. 내가 돕게 해줘요. 네? 흥자 씨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습니다. 여기. 아, 아니, 이러시면 안 돼요. 아니,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. 일단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, 그리고 트렁크쇼 투자 흥자 씨가 받아서 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? 이런 돈 제가 받을 수가. 나 흥자 씨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싶어요. 그런데 그런 거 붙어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해요. 집에 붙은 딱지들 이것들을 처리해. 그리고 하나름, 트렁크쇼 투자금 넘볼 생각하지 마. 내가 너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아? 봐준다고요? 좋아요. 어디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보죠. 그 투자는 반드시 우리 드림에서 가져올 테니.